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주역계 영상을 또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지인분께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올해 출판을 할 예정이시고, 이제 책을 출판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사주 역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시고요. 서로 안지꽤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뵌 분은 아니고, 이제 사회에서 스터디, 이런 제 IT 쪽으로 지식을 쌓다가 알게 된 분인데, 책 출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올해 잘 될지, 이게 통화를 하다가 따로 요청을 주신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이제 올해 신수랑 출판에 대한 운을 한번 봤거든요. 우선은 출판. 출판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전복주사위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괘가 뭐가 나왔었냐면 이제 진일에라고 제가 지금 이미 정리를 해놨죠. 이 진일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천둥번개를 뜻하는 한자예요. 그리고 아래에 속하는 궤도 역시 똑같이 천둥번개를 뜻하는 요 한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가 포개어진 거죠. 위, 아래가 모두 천둥번개를 뜻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음이 두 개, 또 양, 또 음이 두 개, 양 이렇게 돼 있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 진일애가 지금 보면 다섯 번째 효가 동했어요. 왜냐하면 요 주사위가 1번부터 6번까지인데, 그중에서 5효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효가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변해요. 근데 이두 괘는 모두 진공에 속해요. 이두개 다. 두개다 진공에 속하고, 하나는 진일이었지만, 이건 택례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반기 운으로 보고, 저는 이제 이 뒤에 것을 하반기 운으로 봤어요. 주판을 하시게 되면, 현재 상황 자체가 침착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일의 진은 천둥번개라고 그랬어요. 천둥번개가 꽈가가강 꽈가가강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른 들판에서는 어디론가 숨어야 되겠죠. 천둥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천둥번개 맞아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나무가 뽀개어지기도 하고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착해야 하고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화려함을 꿈꾸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를 꿈꾸지 마시고, 이 진일이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침착해야 하고, 내실을 다져야 하고, 사람들의 눈, 이목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나의 길을 가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출판은 출판대로 꾸준하게 가시고, 뭐 직장생활도 직장생활대로 차분하게 임하시는 것이 이롭다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다섯 번째 효가 변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천둥번개가 변해서 뭐가 됐냐면 호수를 나타내는 바꿀 태로 바뀌어요. 태는 여기 주사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위에 궤가 바뀐 거예요. 소성궤가. 아래 궤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천둥번개고 천둥번개 위에 호수가 올라가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천둥번개 속에 연못이 지 위에 있잖아요. 연못 속에서 천둥번개 힘이 엄청난 금이 지금 힘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은 평화롭잖아요. 잔잔해요. 잔잔한데 잔잔한 속에 천둥번개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내 잠재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내가 다가올 미래인데 금전운이라든가 굉장히 행운, 그러니까 좋은 것이 지금 올라올 거예요. 출판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거든요. 사실 이 지인분께서. 근데 이제 이 출판 이후에는 보상과 또 이제 기쁨이 따르겠다. 이런 게 이제 괘에서 보이고요. 이 괘의 이름은 제가 택례수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택례수는 칸이 여기밖에 없네요. 이제 수가 부수가 이거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 수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간다, 따른다. 뭔가를 짊어진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를 따라간다. 좋은 쪽을 따라간다. 힘이 센 쪽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출판을 하시게 되면 결론은 금전운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도 꽤 되실 거고 주변에 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시기나 질투는 당연히 따라요. 천둥번개는 좀 요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나 질투 이런 것도 따르지만 어쨌든 기쁨이 더 크겠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인분과 통화를 끝내고 나서 끝내고는 아니죠. 통화 중에 제가 바로 주사위를 던져서 두 개를 다 봤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린 상황이라 사실 이거 녹화 끝내고 제가 링크 보내드리려고요. 그 지인분께. 어떤 계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경자년 신수에 대해서 경자년에 대해서 제가 올한 해가 어떤지 그냥 신수로 그냥 주역으로 봐드린 거예요. 올해 어떠실까? 그래서 또 주사위로 이렇게 봤죠. 주사위로 봤는데 이거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는 천풍구라고 해서 이거는 하늘 천자고요. 이걸 이제 바람풍으로 변해요. 하늘 건에 송계손이라고 해서 이게 천풍구라고 있습니다. 천풍구가 나왔어요. 천풍구가 나왔고 변한효는 세 번째가 변해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천은 똑같아요. 근데 아랫개가 이제 변했죠. 아래 소성계가 변했는데 이세 번째가 음양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개는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천풍구는 각각 소속계가 다른데 이거는 이제 건계라고 해서 하늘이랑 남자를 뜻하는 건계예요. 건계에 속하는 개고요. 이 개는 이제 리위화할 때 떠날 리자. 한자가 좀 복잡해서 그냥 한글로 적을게요. 불을 뜻해요. 불을 뜻하는 그 괴에 속하거든요. 궁에 속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건궁에 속하고 얘는 이궁에 속하는 괴인데 천풍구의 이 구라고 하는 글자는요, 한자로 이렇게 적어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 우연히 만난 거고, 하늘 밑에 지금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요. 하늘 아래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 올해 상반기에 본인의 신변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동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위협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 포지션에. 어쨌든, 차분해야 해요. 이건 상반기 운으로 제가 봤어요. 상반기 운을 봤고, 차분해야 하시고, 이제, 이 지인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맞벌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인도 지금 일을 하시고, 이 지인분께서도 일을 현재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하신 분이시고, 네, 어쨌든, 두 분의 생계에 뭔가 좀 수익에 줄어듦이라든가 안정됨이 없는 좀 위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큰 변화가 올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셔야 되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천수성이라고 하는 게 나는데, 이 천수성은 위에 하늘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천수의 수는 물수거든요. 그리고 천수성의 성이라는 것은 하늘과 물이 따로따로 노는 부분이고, 마찰,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다투는 거. 이게 나쁘게 말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마찰건, 다툼건,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다른 사람들과 하반기에 올 거니까 아직 멀었죠. 여름 지나고 나서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새소리가 날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물이 오는 곳은 구름을 뜻해요. 구름은 먹구름이겠죠? 근데 먹구름은 하늘을 가리거든요. 내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람들과 대화를 풀어야 하고, 협력을 하셔야 하고,
싸우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목소리 높일 일이 없도록, 뭐 상사랑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약간 좀 관계 자체가 이 직장 말고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할 수도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아까 출판운과는 연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상반기의 변화가 하반기에 이게 뭐 악조건으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상반기와 하반기, 딱 둘이 연결해서 딱 보자면, 올해는 상반기가 더 좋으세요. 상반기에 뭔가 대비를 하시고 차분하게 안고 가신다면 하반기에 어떠한 사람들과 마찰론도 잘 넘기시지 않을까. 꼭 마찰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대로만 잘 하신다면 이런 고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녹화 끝나고 나서 이 링크 바로 지인분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또 점사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